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물리문제 설강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401번 문제부터 407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1번 문제 보시면 연관되는 키워드만 잘 보시면 되겠는데요. 채워진다. 작은 베셀 또는 시스틱한 구조물을 가득 채우는 아티팩트와 연관되는 것은 B번에 있는 파샬 볼륨 아티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슬라이스 크니스 아티팩트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키워드만 잘 보시고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402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프로페게이션 스피드 에러와 관련된 영상 특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상적인 연부 조직 같은 경우는 1540의 속도를 가지고 있죠. 반면 지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연부 조직보다 다소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두 가지의 피사체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느린 경우에는 갔다가 오는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위치보다 다소 멀리 있는 곳으로 영상에 관찰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540보다 빠른 경우, 예를 들어서 1650이라는 속도로 갔다 오게 되면 그러한 구조물 같은 경우는 원래의 위치보다 가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해 보면 연부 조직의 기준값인 1540보다 느린 경우에는 기존의 위치보다 멀리 있는 것으로 관찰될 수 있고, 이것보다 빠른 경우에는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파 속도 차이 허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같은 축상에서 잘못된 위치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연관되는 개념 정도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40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연관되는 키워드 두 가지만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티팩트 중에서도 인터피어런스 패턴이란 표현입니다. 간섭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뉼라 어피어런스 이런 표현이 나타나게 되면 B번에 있는 스펙크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허상을 표현할 때는 이두 가지의 표현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항목만 보시고 정답을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40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단위를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여기서는 볼륨의 단위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정답 D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시험에서는 유니트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물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단위들은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405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일정한 스트럭처를 둘러싸고 있는 거리를 물어봤어요. 스트럭처를 한 바퀴 쭉 돌아서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 전반적인 둘레를 측정할 수 있게 되겠죠. 정답은 B번으로 볼수 있겠고, 이 문장 자체가 의미하는 게 B번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406번 문제 보겠습니다. 406번 문제와 407번 문제, 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있는 문제부터 보시면, 갈블레더 담낭 쪽에 있는 두꺼운 벽을 측정하려고 하네요. 어떠한 방향으로 벽 두께를 측정했을 때 정확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빔축에 나란한 방향으로 측정을 했을 때 값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여기 407번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축상으로 했을 때 값이 정확한 이유는 다른 분해능에 비해서 XR 레졸루션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타 공간 분해능, 라테랄 또는 슬라이스 크니스, 엘레베이션보다 XR에서 얻어지는 값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같은 축상으로 나란히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07번까지 문제 다 풀어봤고요. 전반적인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할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풀어본 문제는 데이비스 문제집과 같은 내용 또는 비슷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400문제까지 풀어보셨으면은, 아, 데이비스 문제를 풀어봤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실제 시험 유형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노라인에 있는 실전 문제풀이를 참고하시면은 보다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2달 반 정도 해가지고 41강을 녹화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1강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들으시는 분들의 숫자는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 자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발적 의지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강의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충분히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